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902번 문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걸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 느낌, 그 감을 암기해놔. 이 문제를 샘플링 해놓으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암기해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 문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다섯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색, 파이브. 셀럽 파이브, 농담이야. 빨, 주, 노, 초, 파라고 할까? 다섯 가지 색이 있어. 됐니? 근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오케이? 인접한 영역, 여기서 포인트 이거네.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 오케이? 그래, 많이 겹치는 곳, A죠. A부터 칠해보자, A. A 먼저 칠해보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 A는 빨주, 노초, 파. 다섯 개 중에 하나지. 네, 다섯 가지. 아직 안 끝났지. 고백 없지. 그럼 빨간색을 칠했다고 할까? 빨간색.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이는 빨간색이 아닌 나머지 색이 되겠지, 우리 친구들. 토탈 몇 개, 우리 친구들? 네 가지가 되겠지. 네 가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네 가지가 돼. 뭐, 주황색을 칠했다고 할게. 그 다음에 뭐 칠할까? 나 이해가 좋아. B를 칠하자. 오케이? B는 빨간색과 주황색이 뺀 나머지 세 가지 색이지, 그렇지? 세 가지 색. 세 가지 색. 오케이? 뭐, 무슨 색을 칠했다? 노란색을 칠했다고 할게. 노란색. 노란색을 칠했다고 할게. 이제 C를 칠하자, C. C 칠하자, C. C. 봐봐. 여기서 스톱. 자, 여기서부터 너희들의 띵크, 띵크한 것을 암기해놔야 돼. 왜 스톱 하세요, 선생님? 왜요? 보자. 봐봐. 이 C라는 놈은 인접한 영역이 하나, 둘씩이 섭섭. 세 군데죠. 세 군데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봐봐. 이 D가, 이 D가 노란색을 선택했다면, 빨 주가 아닌 나머지 아무거나 노란색, 즉, B와 같은 색을 칠했다면, 예. D와 B가 같은 색을 칠했다면, 같은 색을 칠했다면, 이 C는 빨로만 뺀, 빨로만 뺀, 세 가지 경우지. 그래, 안 그래? C는 세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지. 됐니, 우리 친구들? D와 B가 같은 색이라면, 이 C는 세 가지만 칠하면 되잖아. 그런데, D와 B가 다른 색이면, 다른 색. 오케이? 즉, B가 노란색을 택했다. 임의대로 우리가 선택한 거죠. 노란색. 오케이? 노란색, 노란색과 다른 색. 빨주, 노와 다른 색. 빨주, 노와 다른 색. 경계수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두 가지. 오케이, 초파잖아, 초파. 초파, 두 가지. 두 가지. 그렇지?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이 C는, 이 C는, 뭐, 초록색을 칠했다고 할까? 초록색? 초록색? 다른 색이 있는 거야? 하나, 둘이 섭삼. 그렇죠? 빨, 노, 초를 뺀 나머지 두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포인트와, 포인트야. D와 B가 같은 색일 때, D와 B가 다른 색일 때. D와 B는 같은 색이니까, B가 노란색이야. 이놈 무조건 노란색이지. 고발이 1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있고, 여기 경우의 수. 이 경우도 있고, 이 경우의 수. 있고, 있고. 합의 법칙이죠. 그렇죠?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니까.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오케이? A, E, B하고 칠하는데 이 B와 D가 같은 색으로 칠할 수도 있는 경우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E, B, B와 D가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일 수가 있잖아. 이 경우와 이 경우는 합의 법칙이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됐나요? 이거 띵크하는 거, 이거 띵크하는 것을 암기해놔, 그 감을. 됐죠? 그러면 5, 4, 20, 60이지. 60에 3 곱하면 180이네. 180까지. 됐니? 여기 60이죠? 60에다가 2, 4, 60 곱하기 4니까 240. 그러면 180 더하기 240이니까 300. 420까지가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답은 4번.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띵크를 생각해. 띵크. 그걸 꼭 샘플링해서 암기하세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힘 키우세요. 예.